여기서 조회수가 잘 나오려면 피라미드 앞에 가가지고 꿈꾼들이랑 싸워야 돼. 인사 한 번만. 20 들어와, 인사. 헬로, 나이스 미트. 나이스 미트. 자, 이집트 도착했습니다. 쇼를 같이 하러 온 한국 친구들인데 비올팀이 이렇게 마중을 나와주셨고 뭔가 되게 환대받는 느낌이네. 타고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고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차선도 무시하고 그냥 막 달려. 지금 심지어 차선도 없어. 도로는 진짜 위험한 것 같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오,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쁘네. 멋있구만. 샤워도 하고 싶은데 너무 꼬질꼬질한 상태로 피팅을 가려고 하니까 좀 자신 없는데? 헬로. 오. 헬로, 하이. 헬로. How are you doing? What? Good. How was your travel? Yeah, it was nice. 여기 내부 촬영이 안 돼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피팅을 하고 나왔습니다. 쇼를 두 개를 하더라고요. 캡슐 컬렉션이랑 그냥 런웨이 하는 거랑 그 두 개 중에 저는 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캡슐 쇼에 대한 착장을 입어보고 왔습니다. 지금 밥 먹으러 갈 건데 저기서 밥을 먹을 거거든요. 아예 선크림 안 가져왔는데 진짜 실제로 보면 공간감이 장난 아니에요. 아 피라미드가 여기 물에 비쳐서 두 개로 보인다고 했는데 뭔가 되게 고급 레스토랑이니까 밥이 뭐가 나올지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. 할로. 디저트가 어마어마하네. 맛있게 생겼잖아. 이거는 따로 돈 내고 먹어야 되는 퀄리티야.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기분 내는 거 생일 밥 사는 거. 이게 맛있는 거구나. LMS. It's like only couple Asian guys. 이런 쇼 계속 뭔가 올리고 있는데 yeah. 이런 거는 너무 좀 자극적이지가 않아. 여기서 조회수가 잘 나오려면 피라미드 앞에 가가지고 꿈꾼들이랑 싸워야 돼. 틱톡. excuse me. Do you have a coffee? Ice coffee. 지금은 디올팀에서 피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기다리고 있어요. 모델이 아무래도 많고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 되었네요. 1차 피팅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아니 여기 호텔이 진짜 너무 좋고 너무 이쁘네요. 수동 트렁크. 호텔에 도착한 것 같아요. 되게 번쩍번쩍한. 오, 앞에 말도 지나다녀. 숙소입니다. 오, 침대도 두 개 있고. 오, 뷰는 뭐 딱히 없네요. 화장실도, 욕조도 있고, 세면대도 굉장히 넓네요. 신선해 보이는 파일들과 이거 그거 디프 웰링턴. 어? 디프 웰링턴. 그게 뭔데? 이거 디프 웰링턴. 네. 와, 아 이거 치킨 말고 맛있겠다. 이거 와, 맛있어. 진짜 여기는 샐러드 바. 와, 어마어마하네요. 여기는 약간 전통 디저트들이 있어요. 아랍에서 먹는 전통 디저트. 밥을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뭐 먹지? 가벼운 샐러드부터 아무래도 먹어야겠죠? 저는 이렇게 가져왔어요. 하나로 12,666원. 짠. 호텔 치고는 무난하네. 어제 파고 오면서 우리가 있는 내내 차 사고 안 나는 게 기적이다. 난 그런 생각이에요. 횡단보도도 없고 차선도 없고 안전 거리도 없고. 그래서 우리가 왔는데. 와, 근데 진짜 너무 이쁘긴 하다. 저 강이 보이는 뷰 룸이 너무 좋던데. 맞는데? 그래? 자, 아침 수영을 하러 왔습니다. 공기가 굉장히 뿌옇네요. 수영장은 진짜 너무 예쁘네요. 할 수 있는 건 차례차례 다 즐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유튜브 하기에는 몸이 너무 저질인데. 자, 날강 앞에서의 수영.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. 오늘 조식은 또 뭐가 나올지. 신선한 과일들이랑 정말 다양하게 베이커리도 있고 여기도 있을게. 오늘은 리허설을 갑니다. 너무 가까워요. 오늘의 출근룩입니다. 좀 부끄럽다 말하는 거. 아니에요. 난리가 났어 아주. 자,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. 듀오쇼 많이 했는데 이 정도의 규모는 처음인 것 같아. 동선이 생각보다 좀 길고 너무 덥네요. 와, 진짜. 오. 저는 피라미드 앞에서 하는 거 말고 추가 쇼가 또 있어서 지금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. 제가 듣기로는 추가 쇼는 무슨 박물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밤에 리허설 하고 추가 쇼를 찍고 이번 쇼도 하고 두 쇼를 합니다. 역주행을 하고 있어. Once you see it in real life, you're gonna be like, what the fuck? Did you see that? The guy just flipped the other day. 여기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화나는데 방금 그 역주행도 그렇고 여기 버스 기사가 길을 잘 못 찾나 봐요.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잘못 들어가지고 유턴을 해서 뺑뺑이를 세 바퀴를 돌았어요. 그래서 지금 다른 버스는 이미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우린 30분 동안 뺑뺑이를 돌고 있어요 지금.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친구가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.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. 1시간 반을 뺑뺑이 돌다가 2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.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. 여기 박물관에 들어왔는데 와, 미쳤네요 진짜. 천장 진짜 높고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.
지금 아침 9시이고 얼굴이 너무 팅팅탱탱 부어가지고 운동 좀 하고 사우나 좀 가서 약간 붓기를 좀 빼려고 합니다. 시원하게 그 뷰를 바라보면서 스트레칭을 해야죠. 다이어트를 한다기보다는 좀 붓기 관리를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좀 중요한 날 있고 그럴 때면 욕조에서 반신욕을 한다든지 운동을 해서 정말 땀을 그냥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붓기 관리를 하고 있어요.